오늘은 8월달 신상품이죠. 동양생명 제가급여와 삼성생명의 요양보험, 그리고 삼성화재의 요양건강보험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어떠한 상품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보호망과 함께하는 100점짜리 노후 대비 받을 수 있는 요양보험, 요양건강보험 혹은 제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화재예요. 일단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나 90세, 95세도 가능하지만 20년나 85세로 했어요. 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니까. 일단 85세 지나서 일단은 3대 진단, 암내심, 그리고 1, 2등급 안 받았으면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 돼요. 그래서 보험료는 85세까지지만 100세까지 자동 연장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혹은 85세 전에 1, 2등급 진단을 받던가, 혹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계약이에요. 상해삼아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납입지역 26,000원, 그리고 연장형 보험 납입 면제 10만원,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1, 5등급 시설 재가급여를, 재가급여는 50만원, 70만원 시설급여 넣어드렸어요. 20년나 90세 만기로 보험료는 54,235원. 50세 여성 기준, 50세 남성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가급여는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더 확률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2배, 많게는 3배 이상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0년나 85세, 100세까지 아무 문제 없으면 재연장이 가능하고요. 상해 사망 100만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통합 진단비, 간편, 유사암 납입 면제 26,000원 넣어드렸고요. 우리 미리구수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시고요. 쌍두마차로 꼬고시 감사합니다. 자, 통합 간편 연장형, 그래서 10만원 넣어드렸고, 통합 간편 연장형 치매예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50만원, 있을제 집가, 그 다음에 시설급여 1, 2등급 시에 시설로 70만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치매를 원인으로 해요. 재가급여도 치매를 원인으로, 치매를 원인으로는 5등급이겠죠. 근데 치매를 원인으로 원한 게 아니고 치매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서 디스크나 관절로 인해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시설이나 제가 1호 등급 받으면 보장을 못 받고, 치매를 원인으로 인해서 뭐 지상고, 알츠하이머, 그 외에도 치매로 원인으로 1호 등급으로 인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아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생명이에요. 역시 똑같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생명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100만원이고요. 1,4등급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 2,000만원, 1,4등급으로 인해서 가족돌봄 4,000만원, 보험료는 98,260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생명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생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보장 개시 90일이죠. 주보험이에요. 그래서 1,4등급 장기요양 지원금, 1,4등급 가족 돌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주계약은 1, 2등급으로 인해서 100만원 진단비가 나오고, 사망보험금 모든 사망이죠. 상해나 혹은 재해, 생명은 재해란 단어 쓰죠. 아니면 질병사망, 하여튼 어떤 사망이든 간에 100만원을 지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1,660원. 두 번째로는 1,4등급이죠. 5등급은 치매 진단, 그래서 5등급은
보장을 못 받고요. 그래서 치매로 원인으로 인한 삼성화재와 다르게 장교양 등급 1, 4등급으로 인해서 방문 요양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첫날부터 2만원씩 예를 들어서 365일 1년 동안 입원했다 그 얼마죠? 730만원 10년이면 얼마죠? 7,300만원 그리고 20년이면 얼마죠? 1억 4,600만원 요런 식으로 입원비처럼 하루에 첫날부터 따박따박 2만원씩 뭐 180일, 365일 이런 한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가족 돌봄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장교양 보장기시 이게 문티죠. 1등급부터 4등급 진단받고 최초로 장교양 상태 1, 4등급으로 판정 확진이 되고 장교양 1, 4등급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가족 돌봄이 발생한 날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 돌봄이나 뭘까요? 방문 요양, 시설 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 요양 혹은 시설 급여를 이용하거나 질병이나 상해, 재해로 인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일단 가족 돌봄을 했을 때 그럴 때 첫날부터 2만원씩 언제까지? 180일 면책, 365일 면책 없고요. 10년이든 20년이든 가족 돌봄이든 입원했을 때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성화재는 50만원 재가급여 70만원 이제 시설급여 치매를 원인으로 인해서 1, 4등급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장교야 1, 4등급인거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서 방문 요양 그 다음에 시설급여를 입수했을 때 아니면 입원했을 때 하루에 2만원씩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예요.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제가 며칠 전부터 주구장창 올려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20년당 90세 만기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 사망보험금 1호 등급으로 인해서 장교양 등급 시에 100만원 그 다음 장교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인지지원등급은 50만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당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50세 여성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73,038원 보험료가 삼성화재 삼성생명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자, 일단은 동양생명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서비스를 받고 6가지에 대해서 6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이 6가지로 인해서 매월 1회라도 이용을 하면 매월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고 1호 등급이 아닌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시면 매월 50만원씩 90세까지 근데 만기는 90세 말고도 95세나 혹은 종신까지 보장이 돼요.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73,000원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동양생명의 가장 큰 장점 타사의 재가급여보다 가성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요. 두 번째로는 1, 5등급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납입 면제. 타사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은 75세가 아닌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1, 5등급이 아닌 인지지원 등급 시에 매월 50만원씩 뭐 90세나 혹은 95세나 혹은 종신토록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양생명이나 혹은 삼성생명처럼 1, 4등급 진단받고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 아니면 입원했을 때 하루에 2만원씩 평생토록 입원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혹은 삼성화재처럼 치매를 원인으로 제가 서비스는 50만원, 시설급여는 70만원 아니면 암, 뇌심, 납입면제를 받던가 1, 2등급 시에 납입면제를 받던가
그러면 85세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면제가 되면 추후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 85세까지 3대 진단 안 걸리고 1, 2등급 진단을 안 받으면 100세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 또한 매우 그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